안녕하세요, 보호망님. 2년 전에 잇몸 수술을 아니고 치주 소파술을 했는데 가입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게 매우 중요해요. 일단은 뭐냐면 치주 소파술이에요. 지금 치아보험 가입할 때는 이거 어떻게 보면 전문가의 그런 좀 질문인데요. 예전에 제가 유튜브에 많이 올려드렸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일단은 그 치아보험 가입할 때는 세 가지가 있잖아요. 틀리한 적 있냐? 틀리한 적이 있으면 거절. 두 번째는 1년 이내에 이제 충치나 치아 우식증으로 그다음에 뭐 이렇게 보존 치료나 보초 치료 받은 적 있냐? 그냥 고지하시면 가입이 돼요. 치아 보험은 부담보가 없어요. 가입 아니면 거절. 마지막 세 번째는 잇몸병이나 풍치로 인해서 치아를 하나 이상 발치한 적 있냐? 근데 보험사는 대단히 착각하고 있어요. 나중에 보험 청구하고 고지를 하고 그 조사가 들어올 때 발치를 했는데 왜 고지를 안 했냐 이러고 강제 해지 아니면 보험금을 안 주려고 그래요. 근데 고지사항은 어떻게 있냐면요. 풍치나 잇몸병으로 인해서 발치를 한 적이 있냐. 요 부분이에요. 그래서 풍치나 잇몸병으로 발치를 했으면 고지사항에 포함이 되고, 그로 인해서 고지하면 거절. 그리고 그게 아니고요. 일단은 그냥 단순히 발치했으면은 그거는 뭐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치주 수술이나 잇몸 수술을 했으면은 고지사항에 포함이 되고요. 그러면 거절이에요. 근데 치주 수술이나 잇몸 수술을 안 했으면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되니까 가입하는데 문제 없겠죠. 근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치주 수술이나 잇몸 수술에 대해서 정의를 정확히 못 내리더라고요. 그 부분은 제가 속 시원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스케일링이나 치근 활택술, 치주 소파술은 잇몸 치료예요. 잇몸 치료지 잇몸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잇몸 수술, 치주 수술은 뭐냐면 치주 수술은 고지사항에 포함이 돼서 고지하면 거절이지만, 그 다음에 뭐 치주 소파술, 치근 활택술, 스케일링 요런 거는 잇몸 치료지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되고 나중에 가입하고 그 보험 청구한데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참조,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상품 판매 대리, 중개업무 수행 관련 고지사항. 본인은 프라임에셋 보험 대리점 설계사로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 중개하는 보험 설계사이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 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모집종사자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 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